네, 저 여기서 계속 그 이거 할 때, 어디, 여기? 네, 여기. 아, 여기? 어. 그 약간 뭉개 치는 손가락이 그거 연습 어떻게 했어? 천천히 한꺼번에 했구나? 따로따로 안 가고, 그룹 비율로 한 번에. 이런 거 연습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그룹 비율은 사실은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연습을 나라 여기까지 연습을 해주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연습을 해주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연습을 해주는 거야. 따로따로 이게 되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연습을 해주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연습을 다시 한번 해주고 또 여기부터 뒤까지 여기까지 한번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왜그다 요거를 나눈 다음에 그 다음까지 오게 되냐면 이 템포를 하잖아. 따라리라라라라라라 이러잖아. 따라람 따라람 그 다음 요 템포까지 오는 것까지 하는 거야. 그 다음까지 따라람 해볼래? 따라람 그렇지, 4처럼 하면 호흡이 확 뜨면
번째 알게 되는 따다다다 도레미파 아 도레파라 도레파라 그 다음에 그게 되면은 라도레파라 라도레파라 왜냐면 이 세포라는 걸 봐야 되니까 세 개씩이 아니고 두 개씩이 아니고 무조건 세포라는 근데 이 템포 안에 너무 막 여섯 개음 일곱 개음이 오잖아 그럼 그걸 또 나눠서 하는 거야 두 개 두 개 아니면 막 세 개 세 개 뭐 이런 식으로 네. 그 안에서 그 꼭 손가락에서 팔 때는 한 4개씩 하는 게 무조건 필요해. 그래야 손가락이 제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 손가락이.